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이 공보살이 간절히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1년도 말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말띠 분들의 성향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말띠 분들 말 그대로 고집 세고 성격 강하고 생활력 강하고 말띠 분들은요 진짜 안 좋을 때도 잘 헤쳐나가요. 안 좋은 해에도 잘 헤쳐나가고 좋은 해는 또 좋은 대로 잘 헤쳐나가요. 이모생 20살 이모생 되시는 분들 작년 수능 봤죠. 고생 많이 하셨어요. 뭐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 고3 생활을 보내셨는데 아이고 올해는 조금 운이 트이는 기운이 보이니까 올 수능은 좀 잘 보셔갖고 원하는데 원하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. 화이팅 하세요. 힘내세요. 32살 경호생 분들 금전은 문서는 다 좋고요. 그리고 직업에 만약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 같으면은 직업의 변동도 저기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이동하셔도 괜찮아요. 근데 이동을 하시긴 하시는데 조금 모자라 내 그릇이. 그래서 나는 눈은 여기가 있는데 내 그릇은 여기 있어. 그래서 약간 이게 갭이 생겨요. 그래서 좀 고민은 있을 것 같아. 그럴 때 고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시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. 저 공보살한테 오세요. 그럼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. 그리고요. 44살 무호생 여러분들. 금전운도 열려있고 사업운도 탁짝 열려있어요. 근데요. 이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어디 상무집, 상가집 이런 데 안 가셨으면 좋겠어. 올해는 조금 자제를 했으면.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만약에 그런 데를 갔다 와서 부정이 내 몸에 껴서 부정을 안고 들어온다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져서 부부의 불화도 생길 수 있고요. 그러다가 보면 골이 깊어져갖고 이별 수도 보여요. 상문부정, 동토부정 굉장히 무서워요. 그러니까는 그렇게 내가 조금 가야 되겠다. 꼭 그 집은 꼭 가야 되겠다. 아니면 저 물건은 꼭 드려야 되겠다. 이럴 때는 저희 같은 분들 주변에 있으면 상담을 하시고요. 정 없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아주 친절히 상담해 드릴게요. 56살 병호생 여러분 올해는 조금 힘들어. 난 힘든다는 얘기할 때가 내가 제일 힘들어. 그리고 이분들 조금 건강에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. 나도 모르게 한 병이 저기 치고 들어오면은 조금 크게 갈 수도 있어요. 크게 번질 수도 있다 그래요. 그러니까는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고요. 문서를 만약에 이동하고 싶으시다 우는 들었지만 금전에 환란이 보이니까 이동을 하시려면은 저희 같은 보살들하고 좀 상담을 많이 하셔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68 갑오생 분들 이분들 작년에 이제 뭐 대운을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받으셨다면은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. 좋은 데다가 플러스 더해서 원 플러스 원 좋잖아. 귀인의 도움으로 조력자가 생겨서 후반부에 가면 크게 이게 발복을 해요. 이분들 내년이면 또 9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말년이고 하시니까 좋은 운 많이 받고 가시면 좋겠네요. 올해 많이 끌어당겨야 돼요. 근데 이분들의 힘이라는 건 대단해요. 그릇이 워낙 크세요. 보통 분들의 그릇은 이 정도라면 이분들 그릇은 이래요. 대그릇이에요. 그러니까 받으시면 크게 받으실 수 있어요. 하늘문이 열렸으면 됐죠. 뭐 끝난 거지 뭐. 그리고 우리 이모생 80 요번에 여든 되시는 분들요. 올해는 뭐 특별하게 이분들은 뭐 돈이나 문서나 뭐 그런 거는 그냥 유지하고 지키시면은 노년 말년 좋으시고요. 건강에만 조금 유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말띠 분들은 조금만 본인이 노력을 한다면 정성을 들인다면 정성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요. 그리고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분들 좀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막을 건 막고 뭐 풀어낼 건 풀어내서 내 그릇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걸로 끌어당겨서 예, 쓰셨으면 좋겠고요. 2021년 다 우리 말띠 분들 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